아름다운 소리입니까? 구슬같이 맑고 우아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는 우리의 민족악기 옹유금입니다. 옹유금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1970년대에 새롭게 개량 완성된 민족악기입니다. 옹유금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악기인 와공후를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킨 악기입니다. 와공후는 원래 세워서 연주하는 공후라는 악기로 오랜 세월 전해오는 과정에 눕혀서도 연주할 수 있는 와공후로 그 모양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까지도 연주되어온 이 악기는 날로 발전하는 인민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민족악기들은 소리 색깔도 곱지 못하고 음량도 풍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음역도 제한돼 있어서 민족음악 창작에서 애로한 난관이 많았습니다. 이 와공후만 놓고 봐도 이 울림통이 작아서 이 소리도 크지 않았고 손은 13줄이고 연주법도 많지 않아서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 형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 주체음악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민족악기들을 현대적으로 개량할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당시까지 민족음악 창작에서 이용되고 있던 와공후를 보시고 조와공후도 가야금처럼 완전히 눕혀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악기의 모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음량을 크게 하기 위한 울림통의 크기 문제, 그리고 임의의 조성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악기 제작에서 나서는 세부까지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악기에 붙일 목각 장식 하나에 이르기까지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으며 악기가 다 완성되었을 때는 잘 만들었다고, 이만하면 세상에 들고 나가도 손색이 없겠다고 치아도 해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악기는 구슬같이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이므로 악기의 이름을 옹유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악기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주체고습이 2003년 6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용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옹유금은 1970년대 5대 혁명 가곡을 창조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악기이지만 그 전신 악기인 와공후는 대단히 역사가 깊다고 하시면서 옹유금의 시원을 다시 밝힐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옹유금의 시원이 다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공후는 전장에서 병사들이 쓰던 활에서 유래된 악기인데 유럽에서 오래된 악기라고 하는 하프보다도 썩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고대 시기 첫 가요, 니마 강을 건너지 마소, 그지 우리님 강을 건너가시니. 고조 전식이 리옥이 처음으로 지어 부른 노래 공후인입니다. 리옥은 뱃사공의 아내였는데 그때 그는 공후를 타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노래는 삽시에 민간인들 속에 널리 퍼져 불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봐도 이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적 소양은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옹유금은 그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음악 형상도 능숙히 연주할 수 있는 현대화된 악기입니다. 민족악기 옹유금은 손율 연주와 화성 연주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민족악기와
성악 가수들을 단독으로 반주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 억류금에는 그 연주 기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민족 지탄악기로서 뜨기 주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흐름하음, 농현, 돌림소리, 화음뜨기, 흑기, 를 비롯해서 또 연주법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해서 그 어떤 연주도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는 옥류금 연주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옥류금 연주를 기타화해서는 안 된다고, 옥류금은 우리의 민족악기이기 때문에 민족의 전통적인 연주 방식인 롱현을 적극 살렸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완성된 옥류금은 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며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